자, 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이제 수상 클래스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수상 클래스 이제 꽂히죠? 자, 수상 클래스는 오버라이드 일단 좀 일반화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버라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버라이드를 왜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요, if else를 없앨 수가 있죠. 가장 극단적으로. 자, 일단 쉽게 풀어갑시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버라이드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기억을 해보세요. 자, OOP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객체가 할수 있는 일은 객체가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OOP는 현실 세계랑 말이 안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자, OOP로 프로그램 짜면 이런 식으로 짠단 말이에요. 자, 삼각형, 사각형,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if 삼각형이라면, else 사각형이라면, else, if,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OOP라면 이렇게 안 하죠? 자, 이거 봅시다.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오버라이드요. 자, 이걸 부모 클래스로 하나 빼요. 도형이라는 부모 클래스로 빼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쉐이프로 갑시다. 자, 이거 이제, 이건 브루스 에켈이 써놓은 그, 씽킹인 자바 쪽에서 많이 나온 설명인데, 자, 이게 뭘 받아요? 타입을 뭐로만 받죠? shape라는 걸로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a로 들어온 애가 삼각형도 들어올 수 있고, 사각형도 들어올 수 있고, 오각형도 들어올 수 있고, 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형성.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져요? if에서 없어집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뭐예요?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만 호출하면 됩니다. 자, 컴파일러는 뭘 보죠? 이걸 보죠. 컴파일러가 보는 건 타입. 자,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건 객체. 그래서, 자,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가 있었다. getArea라고 칩시다. getArea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getAreaRear. 이 녀석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getAreaRear.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버라이드죠. 오버라이드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직도 그 오버라이드가 뭔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그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상속의 장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와 로직을 코드로 물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실제 코드를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은. 자, 오버라이드의 장점은 뭐죠? 컴파일러는 클래스의 타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객체가, 그렇죠. 컴파일러가 보는 애의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와 동일한 메소드, 자, 동일한 메소드가 선언만 돼 있다면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동작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뭐를 없애요? 궁극적으로. 가장 쉽게 말하자면 if else 없애는 거거든요. 오버라이드가.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코드를 아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다형성을 써먹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제 가장 많이 접하시는 수상 클래스의 형태가 됩니다. 제가 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상속은 뒤에다 적용하거든요. 우리가 상속을, 여러분, 그, 클래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든가 직장인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이 특히 자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보면요, 상속을 처음부터 적용했으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상속은 뒤에 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켄트백이나 마티 파울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추상 메소드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자, 얘는 아예 목적 자체가 뭐냐. 얘는 아예 목적 자체가 오버라이드예요. 예. 자,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하위에서 오버라이드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자, 근데 하위에서 오버라이드하고, 자, 컴파일러는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if에서 없애려고 나온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자, 부모 클래스에 선언은 돼 있어요. 쉐이프의 getArea처럼. 자, 근데 부모 클래스에 선언만 해놨는데 하위에서 강제적으로 오버라이드 해야 돼요. 자, 부모는 누가 뭐를 속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컴파일러만 속이면 돼요. 컴파일 타임에만 넘어가주면 되죠. 왜냐하면 런타임엔 실제 이게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얘는 뭐가 없냐? 예. 네. 뭐가 없어요? 예. 네. 몸체, 바디가 없다고요. 자,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선언돼요. 마치 뭐처럼 선언되죠? 자,
잘 보세요. 이게 마치 뭐처럼 선언된다. 이거 언제 쓰였어요? 변수 선언할 때 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쵸? 변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처럼 외부에서 보이기만 하고요. 실제로 동작은 못 해요. 이해됐죠? 네. 자,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애가 부모 클래스에 있으면, 자식 클래스는 반드시 뭐 하게끔 돼 있냐면, 강제적인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르냐?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뼈다구만 있는, 그쵸? 뼈대만 있는 메소드들을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쉽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어떠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어떠한 클래스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클래스에 지금 이런 그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2a라는 메소드인데 이건 추상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객체를 만들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죠. 왜요? 실제로 런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 코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코드는 없어요. 그쵸?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추상 메소드만 일단 먼저 공부를 하자고요, 저희가.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추상 메소드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얘는 뭐를 만들면 안 됩니까? 얘는 객체를 만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추상 메소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객체로 선언을 못 합니다. 예, 추상 클래스라는 걸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추상 메소드의 접근 제한자. 자, 봅시다. 추상 메소드의 접근 제한자. 아, 네,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접근 제한자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추상 메소드에서 접근 제한자는요, 하위에서 오버라이드 할 거죠. 그죠? 자, 일단 추상 메소드가 뭐할 거라고요? 오버라이드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오버라이드가 목적이면 외부에서 보여야 되죠? 이 클래스 정보 바깥쪽에서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뭐로 선언할 수 없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이 클래스 바깥쪽에서도 보여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프라이빗을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네. 자, 추상 메소드는요, 패키지 정보가 같거나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에서 접근, 자, 이거 뭐죠? 패키지 정보가 같으면 디폴트예요. 아니면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자, 동일한 메타데이터는 뭐야? 상속이 있는데 부모 클래스가 똑같은 애란 말이에요. 자, 아니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자, 이건 뭡니까? 퍼블릭이고, 얘는 뭐예요? 프로텍티드예요. 자, 뭐는 안 돼요? 프라이빗은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그럼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라는 거, 이거 만들면, 자, 근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요? 뭘 만들 수 없다고요? 객체를 만들 수 없어요.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있는 뭐로? 클래스로. 예. 객체를 못 만듭니다. 예. 자, 그래서 얘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 걸어줘요. 뭐라고? 추상 클래스라고 걸어주죠. 자, 다형성이라는 거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자. 그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자, 게임 중에 그 저는 게임을 못 합니다만 저는 예, 게임 못한 지 오래됐어요. 자, 뭐 일단 게임 할 시간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노트북이 구려요, 좀. 예, 자, 봅시다. 그 게임 할때 보면 그 캐릭터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좀, 그, MMORPG인가요? 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이제, 뭐라고 하죠? 예, 네, 유닛이라고 할까요? 캐릭터 할까요? 아, 근데 캐릭터는 이제 뭐 약자니까, 뭐라고 하죠? 그, 뭐, 에, 플레이어라고 하죠. 예. 네. 자, 플레이어마다 뭐가 다 틀리죠? 공격하는 방법이 틀리고, 예, 네, 쓸수 있는 그, 특기가 틀리잖아요. 자, 그 특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퍼블릭. 보이드, 뭐, 스페셜 어택 할까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구현하는 건 이제 상속이겠죠? 자,
자, 이거 플레이어 하나 만들어두고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 마법사도 만들고요. 뭐, 워리어도 만들고요. 뭐, 이런 거 만들겠죠? 예, 예를 들어, 뭐, 위자드 만드십시다. 자, 슈퍼클래스는? 네, 플레이어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러면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어요? 이거를 뭐 해놓으면 되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오버라이드를 해주면, 위저드 쪽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주면, 제가 코딩이 좀 편해지죠. 자, 무슨 얘기죠? 제가 게임 하나 만들게요. 자, 제가 게임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제가 뭘 많이 가져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이거 가능하죠? 플레이어의 배열이요. 에? 어렵습니까, 이거? 예. 자, 이거 뭐예요? 부모 클래스의 타입이잖아요. 자, 이러면 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건 뭐가 들어갈 수 있죠? 플레이어 타입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 타입으로 선언될 수 있는 모든 뭐 들어갈 수 있죠? 실제 플레이어도 들어갈 수 있고, 위자드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왜 그렇잖아요. 자, 뭐죠? 음유시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여성 캐릭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몬스터 캐릭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플레이어로 뭐 몬스터 하나 더 만든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자, 뭐, 그냥 뭐 해버릴까요? 아니, 그냥 뭐, 플레이어에서 하나, 클래스 하나 만들까요? 그냥? New. 클래스. 자,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뭐, 드래곤? 드래곤 플레이어라고 하죠. 뭐. 자, 부모 클래스는 플레이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쪽에 보면요. 캐릭터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자, 이 안에 뭐뭐 들어갈 수 있죠? 생성자 하나 만들게요. 게임. 자, 뭐뭐 들어갈 수 있죠? ARR에 0번째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죠? New. 위저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ARR에 1번째에다가 뭐 들어갈 수 있죠? 자, New. 네, 몬스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드래곤이죠, 드래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게 좋은 점이죠. 다형성이라는 건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종류의 객체를 담을 수 있잖아요. 자, 플레이어의 배열만 있으면 플레이어를 상속한 모든 애들을 다 담아낼 수가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요. 제가 얘네들한테 어택을 시키고 싶어요. 모든 애들이 다 공격을 때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자,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몬스터 쪽에, 자, 아니지, 아니지, 플레이어 쪽에, 자, 뭐요? 이 스페셜 어택이라는 것만 있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구현해 놓으면, 하위에서 뭐 해줘야 되죠? 어차피 마법사의 공격이랑 드래곤의 공격은 틀릴 거예요. 그쵸? 마법사의 공격이랑 드래곤의 공격은 틀릴 거라고요.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럴 때뭘 쓴다고요? 투상 메소드. 자, 뭐 빼겠습니까? 자, 투상 메소드로 뺐어요. 자, 투상 메소드 뭐가 없다고요? 네. 그냥 선언만 해놓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그랬더니, 코드에서 에러 났네요. 자, 이거 뭐라고 나왔죠? The abstract method special attack in type, player can be only defined by an abstract class. 그죠? 이거 투상 클래스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건 뭐다. 이건 투상 클래스다. 투상 메소드가 있다. 그래서 투상, 왜요? 얘로 뭘 만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플레이어 객체로 만들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거 봅시다. 자, 이거 에러 났죠, 지금. 에러 왜 났을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뭐 나왔습니까? 자, unimplemented 메소드.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가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자, 여기 이거 어노테이션이거든요. 자, 뭐 나왔죠? 자, 스페셜 어택이라는 게 오버라이드가 돼버렸죠.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쓸 거예요? 아, 이건 마법사의 공격.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요? 드래곤 쪽은? 자, 마찬가지죠. 뭐 해줘야 돼요? 오버라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는요? 이제 뭐, 드래곤의 공격.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다음 이제 게임 쪽에 코드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두개 들어갔잖아요. 자, 이거 뭐두 개짜리도 만들어 봅시다. 자, 재밌는 건요 코드죠. 자, 그냥 뭐 돌면 되죠? 포로프 돌리면 됩니다.
4, 뭐, 인트 i는 뭐, 0에서부터 뭐, 요새는 사실, 이거보다 이제 포이치 구문을 사용하는데, 그게 더 속도가 좋아요. 약간이라도. 자, ALR의 i번째는 뭐죠, 이거? 플레이어거든요. 자, 점 찍을게요. 뭐 나오나 봅시다. 자, 뭐 나오죠? 스페셜 어택 나오죠. 보이세요? 그죠? 스페셜 어택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딱 돌려주면, 객체만 만들어주면, 자, 지금, 어떠든지 따질 거 없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플레이어만 상속한 녀석 들어가면, 그리고 또 플레이어 상속한 녀석들은 반드시 뭘 하게 돼요? 반드시 이 스페셜 어택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요. 정리합시다. 정리하자면, 자, 추상 메소드라는 건 뭐라고요? 뭐 해주고 싶어요? 아, 얘 반드시 뭐 해주고 싶어요? 오버라이드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됐습니까? 그런 메소드를 뭐라고 얘기한다? 추상 메소드라고 얘기한다. 근데 얘가 뭐가 되면 골치 아파요? 얘가 객체가 되면 빈 껍데기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꼴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뭐로 선언한다? 추상 클래스로 선언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를 노리는 효과다? 오버라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잠깐만 끌었다가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